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화. 자, 만천 곤충 박물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곤충 표본이 떠오르시면 정답입니다. 자, 만천 곤충 박물관에서는 이렇게 표본 완성 상자 및 많은 표본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판매하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진행하려 합니다. 곤충 표본을 아주 기본부터 찬찬히 가르쳐 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충 표본을 만들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 완성된 물장군 마다가스카르산, 발음도 잘안 나오네. 마다가스카르산의 물장군 표본입니다. 이렇게 완성된 표본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동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전족 작업이라고 합니다. 전족, 다리를 가지런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이렇게 전족 작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렇게 표본에 이렇게 핀이 한개 꽂혀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핀이라고 합니다. 중심핀. 이 핀으로 곤충을 이렇게 잡아 올려서 이동도 하고, 배치도 하고, 그리고 아랫면도 관찰도 하고, 할수 있는 바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중심핀. 그리고 이렇게 전족을 할때 쓰는 핀. 전족핀, 전시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곤충핀은 아주 다양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천에서 현재 판매하는 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벌이 그려져 있는 바로 인섹트핀, 굉장히 큰 장핀과 일반핀 대부분 40mm에서 70mm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핀이죠. 왜 스테인리스 핀을 쓰느냐? 스테인리스 핀은 녹이 슬지 않죠. 녹이 슬면은 곤충 몸에 있는 중심핀이 녹이 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꼭 스테인리스 핀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 핀에 검은색 칠을 해서 블랙핀이라고 보통 하죠. 세련됨과 녹스름을 혹시 있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까맣게 칠을 한 그런 블랙핀, 이두 가지가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스핑크스에서도 역시 블랙핀과 스테인스핀이 나옵니다. 이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에서도 스테인스핀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천에서는 중국산을 수입해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스테인리스 핀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심핀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곤충핀을 보면은 00, 0, 1, 2, 3, 4, 5, 6, 그리고 또 7,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핀의 굵기입니다. 00과 0은 아주 작은 미세한 곤충 표본을 할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모기 같은 것들, 이런 거할 때는 00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호는 작은 파리 같은 것들을 할 때는 0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호 정도 되면은 아주 작은 1cm에서 2cm 정도 되는 곤충 을 표본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1호 핀입니다. 2호 핀이 많이 사용하는데 대표적인 표본은 나비입니다. 나비 같은 것 대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호 핀을 사용합니다. 3호 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곤충 핀입니다. 대부분의 국산 곤충 표본들은 이 3호 핀을 사용합니다. 4호 핀은 대형 곤충에 주로 사용합니다. 자, 5호부터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아주 커다란 곤충 표본할 때 5호, 6호를 사용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말한 7호는
어떤 때 사용할까요? 7호 같은 경우는 코카소스같이 몸이 너무 뚱뚱한, 악태원같이 몸이 너무 두꺼운 그런 곤충들은 4호 핀 가지고, 이 4cm짜리 핀 가지고는 도저히 그 깊이를, 중심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긴 7호 핀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곤충핀은 여러 가지 크기나 굵기에 따라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도 곤충 표본을 할때 가능하면 이렇게 그 곤충 크기와 핀의 굵기가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곤충 표본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중국 핀은 상태가 조금 약하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으니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중심핀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국내산 곤충핀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외국산을 이용하시고 중국산도 이용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몸에 꽂는 중심핀 말고 전족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족용 핀은 사실 아주 다양하게 그냥 이런 핀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핀들은 값이 고가입니다. 보통 100개 들이가 저렴하면 8,000원 아니면 10,000원까지 호가합니다. 중국산은 3,000원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값이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족할 때는 이렇게 진주핀을 사용합니다. 진주핀은 값도 저렴하지만 표본을 할때 잡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표본할 때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많은 핀을 이용해서 자세를 잘 잡을 수 있는, 나중에 가장 중요한 핀을 제거할 때도 이렇게 진주핀이 달려 있으면, 진주가 달려 있으면 뽑기도 좋고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만천은 전족용은 이 진주핀을 선호하며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곤충핀을 할때 몸에 꽂는 중심핀과 전족할 때 사용하는 진주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더 디테일하고 여러 가지 곤충 표본에 필요한 용구들과 하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곤충 표본 첫 시간은 중심핀과 진주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 안에 답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여러분들도 곤충 표본 도전해 보세요. 이야, 멋있다. 맘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